현대인의 고질병인 불면증, 수면 문제에서 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면을 잘 하지 못하면 인지력과 관련된 노화가 가속화되고 눈 건강을 일시적으로 손상시키며 불안감, 우울증, 심장 건강, 면역력 저하, 피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당뇨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수면 문제, 특히 불면증으로 생기는 당뇨병을 막는 데 최고의 식품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면 문제에서부터 당뇨병 혈당 관리까지 아주 좋은 식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불면증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잠이 잘 오지 않는 것만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불면증을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잠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잠이 들었으나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깨는 경우, 새벽에 눈이 떠지고 나서 다시 잠들기가 힘든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면증은 며칠간 이어질 수 있고 몇 주, 몇 달, 그리고 만성화돼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면증 증상이 있는 분들, 특히 수면 문제가 있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오늘 알려드리는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뇨병과 불면증에 좋은 식품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다른 견과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호두, 당뇨병 관리의 최고의 견과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에 DHA가 부족하면 멜라토닌 수치가 낮아지면서 수면 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호두에 다량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서 DHA로 전환되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호두 자체에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에서 호두가 멜라토닌의 우수한 공급원으로서 수면을 유도하는 식품으로 최고라 밝히고 있습니다. 수면 문제와 당뇨병에 좋은 식품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영양소 밀도가 높은 과일 중 하나인데요. 비타민C, 비타민E, 칼륨, 엽산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아주 많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혈당과 염증을 낮추는 데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수면 문제와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좋은데요. 한 연구에서도 키위가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당뇨병의 위험을 줄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4주 동안 잠들기 전 1시간에 키위를 섭취하였더니 먹지 않았을 때보다 32% 더 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간에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이 증가해 숙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키위가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키위에는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 항산화제가 풍부한데요. 이 항산화 성분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티솔 수치를 낮춰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문제를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자극해줍니다. 키위를 드실 때는 껍질을 잘 씻어 거친 부분을 잘 제거해 드셔야 합니다. 이 껍질에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 문제나 당뇨병을 위해서도 꼭 껍질째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면증에 좋은 차도 있는데요. 세 번째 음식은 카모마일 차입니다. 당뇨병과 수면 문제에 좋은 차로 유명한 것이 바로 카모마일입니다. 카모마일에는 염증을 줄이는 식물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되면 췌장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는데요. 이 카모마일은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내분비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카모마일 차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 조절 능력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카모마일 차 섭취가 몸의 항산화 수치를 크게 높이고 차를 마시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당화 혈색소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모마일 차는 수면 문제를 개선하는 차로도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면 문제는 당뇨병 환자의 인체 균형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카모마일입니다.
카모마일에는 아피제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졸음을 촉진해 불면증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면에 좋은 식품 네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제2형 당뇨병 위험 요인인 과체중과 비만에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좋은 견과류이기도 한데요. 여러 연구에서 이 아몬드가 당뇨병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가장 좋은 견과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면 건강에도 좋은 식품으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몬드는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당뇨병 전 단계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며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의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줄여줘 수면을 유도하는 데 좋습니다. 지금까지 불면증과 당뇨에 좋은 식품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는 먹는 음식뿐 아니라 적절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취침과 기상 시간을 동일하게 하고 낮에 누워있는 습관을 줄이며 충분한 운동,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잠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오늘 알아본 식품들을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분명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7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수면은 배고픔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비만을 만듭니다. 관련 연구에서도 잠이 부족한 참가자들은 8시간 충분하게 잠을 잔 참가자에 비해 배고픔을 더 많이 느꼈으며 음식 섭취량이 14% 증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심장질환이 높아졌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가 증가해 혈당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8시간 자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적절한 수면 시간은 아닌데요. 사람에 따라서 하루 3시간에서 4시간만 자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시간에서 12시간을 자야 피로가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꼭 몇 시간을 자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면 오히려 불면증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시간을 정해 주무시지 마시고 몸의 피곤함 정도에 따라 수면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면증이 있다면 이러한 강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나가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